조금 전에 부른 찬송 보면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야. 후렴 보면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도 주소서. 우리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믿음도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막상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다 하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 일치하는 대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셨고 4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용사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이 기록할 당시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 소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차 가지면 좋겠다 좋은 집을 가져야 좋겠다 우리 소원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물 즉 확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실물을 받은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실제로
다른 것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속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큰 민족을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것은 25년 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약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몇백 년 후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너희 후손 중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몇천 년 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현재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 큰 거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성경에 많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 전능하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100% 믿을 수가 없죠. 대통령들 출마할 때 공약할 때에는 다 이런 약속 조성해 대통령 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죠.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할 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 남쪽 멕시코 그 경계선에 벽을 쌓아서 이렇게 난민들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실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의 약속은 그것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100%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로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로 다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 짓는 방법을 다 세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노아는 비가 올 가망성이 현재는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정말로 때가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여덟 식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은 실제로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많이 있죠. 근데 부자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뭡니까? 가장 큰 약속은 천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 이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죠. 종교 자유가 없어서 그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은 처형을 당하든가 수용소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발견되고, 그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는 종교 자유가 다 보장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누구 잡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 문명 사회가 이렇게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박해는 없지만은 물질과 향락과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과 향락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리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그 24절의 그 믿음에 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상승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추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장차 왕이 되고 화려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고서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받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천려역정이라는 그 보존 본연이 쓴 천려역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그 신앙자가 기독도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거짓 전람회, 헛된 전람회라고 하는 그런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헛된 사치품들이 많이 파는 곳이에요. 집들도 팔고 땅들, 직업들, 영광, 관직, 소유권들, 나라들, 왕국, 정욕의 대상들, 쾌락의 대상들, 기생들, 장녀, 은금 보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파는데 그것을 지나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너는 무엇을 사겠느냐. 그래서 이 진실, 믿음의 사람 진실은 엄숙히 말하기를 우리는 진리를 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그 상인들이 있다가서 그들 잡아다가 때리고서 오게가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실이라는 그 성도는 거기서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데는 유혹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그 화려한 것을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성결의 생활에 힘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믿음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많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고 순교도 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는데 오늘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결의 생활에 힘쓰며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